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어느새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지역의 일꾼이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꾼을 자청하는 네, 도의원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번에 민심의 향방이 어디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JIBS 유튜브 기회 2022 선거 쾌담을 통해서 각 지역구별로 출마하시는 예정자, 도전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선거구는요.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 재선에 도전하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주의 감귤 산업을 이제 생명 산업이라고도 하고 생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감귤의 최대 주산지이기도 하고 가장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내는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한참 또 바쁘실 테고 이번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사실 지난 4년 동안의 성과 얘기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자, 주요 성과들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 11대 의회 네. 초선으로 입성을 해서 네. 제2기 예결위원장과 4.3 특별위원회 위원,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네. 지금의 상임위로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의원에 앞서 농업인으로서 농업 농촌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지난 4년간의 이제 성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감귤을 비롯한 농업의 지역의 기간 산업입니다. 네.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인상, 농업 농촌의 인력 수급의 문제,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업소득 향상의 지역의 주요 현안입니다. 또한 남원읍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청년계층의 지역 유입이 꼭 필요한 시점이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농가소득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힘써 일을 하신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선 의원으로서 굵직굵직한 그런 의정 활동들도 많이 담당을 하셨었는데 서귀포시 남원읍 네, 역시 뭐 정말 아까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감귤이다라고 그렇죠. 자부하신다고 하셨었지만 또 고령화로도 그렇죠. 사실 또 어려움도 네. 많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걸 좀 더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농가소득 향상이 지역의 현안입니다. 우리 네.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감귤 농가들이 이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노지 감귤 가격 안정제를 도입을 했고요. 네, 네. 저희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네. 개보수 자금, 신규 지원도 도입을 했고요. 우리 제주도의 농가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농업 경영비도 많이 들고요. 네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죠. 처음에 제가 의회 입성했을 때 0.9% 정도 했었는데 이거를 0.7%, 0.5%까지 이제 낮춰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지정비 사업이라든가 품종경신 사업,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율을 60%에서 한 70%까지 인상을 했고요. 또 2년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그 네. 원지정비 사업을 많이 꺼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헥타르당 처음에는 이제 400만 원을 지원을 했다가 이제 7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 예산으로 이제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등도 이제 많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6억에서 출발을 해서 네. 2021년도 본예산 기준에 한 200억 정도가 되어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시범 사업으로 극조생 고접갱신을 통한 품종갱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극조생 감귤과
40에서 5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비중이 한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정비 사업도 하는 거고 품종개선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많은 고생들을 했죠. 가공용 수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해줬는데 개발공사와 이제 협의를 해서 산지격리 사업도 이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남조로 네. 용목 구간 이제 확포장 사업을 진행을 했죠. 이제 규례 사업이 지금 이제 규례 사거리에는 이제 한 4차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 시장에서부터 붉은 오름까지의 확포장 사업을 지방비를 통해서 이제 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클래식 골프장에서부터 사련이 숲길까지 태목장 구간입니다. 그 구간도 이제 지방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에 이제 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지난 의정 활동까지 또 말씀을 쭉 연결해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제 재도전 하시는 만큼 이걸 뭐 보충해서 더 하신다든지 새롭게 뭐 제시하시는 공약이 있으시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규 공약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신규 공약들도 잠깐 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생활 SOC 사업으로 서귀포시 도움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남원읍에 이제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장이 포함된 한 150억 규모가 될 겁니다. 남원복합 문화체육센터가 이제 건설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남원파크 골프장이 개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에서 많은 파크 골프인들이 이제 찾아주시고 즐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태행 1위 향해 이제 어촌 유들 300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남원 시내도 이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을 조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내가 보면 좀 어둡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밝은 거리 조성과 그 남원 포구가 굉장히 예쁩니다. 거기에 예쁜데 이제 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안전사고 방지와 이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안전 경관 조명 시설을 해서 남원읍에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위미항은 이제 피시르는항으로 이제 변모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제 행정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군요. 이제 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신축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사업들은 의원 혼자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죠.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해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더불어서 이제 지난 이제 의정활동 그 공약까지도 말씀 좀 연결해서 해주셨는데, 그럼 한번 조금 정리해 볼까요? 지난 공약들,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이행됐는지 같이 좀 얘기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약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기반 시설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귤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8년도와 2021년도 이제 사이를 보면 감귤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조로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조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병목 구간만큼은 구조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규례 사거리라든가 태목장 구간은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요가장, 그다음에 이제 파크 골프장도 이제 지금 18홀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상 우리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문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이제 문화 공간을 활용, 문화 공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복합 센터를 이제 건립을 추진하고 네,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남조로가 이제 국가 지원 지방도가 됐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제 승격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12대 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국가 지원 지방도에 따른 확포장 네.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 연계하면서 좀 남원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말씀이신데 자, 오늘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또 얘기하면서 또 공약 소개도 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 구민들이 계실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어느새 시간이 빠르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 주시죠. 예,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의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심부름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 남원읍과 제주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힘써 일하시겠다는 마음 네. 쭉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JIBS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 오늘은요, 서귀포시 남원읍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예비 후보자 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